예, 전종환 상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어제도 지금 질문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 4대강 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 원 문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할 때, 예, 그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죠. 수자원공사의 그 기관의 어떤 그 업무로 4대강 사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했는데, 예, 법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명을 받았죠. 일부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사장님. 예. 일부에서 법적 자문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자문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법무법인 우현지산, 정부법무공단, 예, 법무법인 한길, 심지어는 사내 변호사까지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최종 판단할 때 법적으로 찬반이 엇갈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면 맞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위에서 투자비에 대한 그 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판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 하나 잡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4대강 투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예, 우리나라 법을 초월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적 판단에 대한 의무 없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판단은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설립 목적이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에 수자원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담보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당시에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예, 중요하지 않고, 예, 정부의 사람은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재정도 도와주면 하는 거죠. 아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잠깐만, 시간이 모자라, 잠깐만요.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현안 과제 파트에서 이 4대강 투자비 8조 원을 합리적 수준의 정부 정책 지원 확보를 통해 4대강 투자비 회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강 투자비 총 8조 원 중에서 7조 4천억 원에 대해서만 정부와 회수 방안 협상하겠다. 자체 노력 회수분은 6천억인데 사업비 절감으로 2천억 원, 그 다음에 댐 사용권으로 4천억 원, 이렇게 해서 6천억을 만들고 나머지 7조 4천억 원은 정부와 협상하겠다. 맞습니까?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저희들이 결정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수자원공사 사장의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수자원공사 사장 판단은, 예, 7조 4천억 원은 정부가 주고 6천억은 사업비 절감해서 2천억 원, 댐 사용권으로 6천억 원 만들어서 끝내겠다. 이게 판단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재부에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현재 마련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자구 노력과 잠깐만요. 사장님 그렇게, 예, 돌아가지 마시고, 예,
이 보고서에 써 있는 예. 4대강 투자비 총 8조 원 중에서 7조 4천억 원 정부하고 협상하고 2천억 원 사업비 절감해서 하고 댐 사용권 6천억으로 4천억으로 하겠다라고 써 있는 이 판단이 사장의 판단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스냐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2천억과 4천억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조 4천억에 대해서 저희들의 자구 노력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요. 예. 7조 4천억 원에 대해서만 그것도 대해서만 굉장히 생색을 내는 거예요. 정부와 해소방안 협상하겠다는 거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보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과 소통한 결과 정부도 4대강 부채의 특수성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근거로 VIP 10년 기자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업의 자체 재원을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정부가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고 미비하다는 거고 수자원공사가 이 일을 해야 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 대책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친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종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처음에 말만 그럴듯하게 얘기한 거고 실제 내용은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거고 6천억만 수자원공사가 해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 자료가 맞냐고요? 그 의원님 저희 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천억이라는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그 확정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예. 자료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이 자료를 해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을 명료하게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당시 의뢰했던 법무법인에서 보면 이건 사본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사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뢰했던 법무법인의 원본 입장이 어떤 건지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법적 근거를 가져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현재 이 부채 이자 원금을 처리하는데 현재 이 자료가 제출한 7조 4천억 그 다음에 6천억에 대한 내용하고 친수 사업이 왜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친수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합시다. 김 의원.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예, 알았습니다.